1700년대 당시 영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유명한 영국의 티문화 차였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 차유 한정해버린 영국 상류층 덕에 중국은 청문화적인 양의 차를 수출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도자기와 비단과 같은 상품들도 불티나게 잘 팔렸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영국의 상품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광저우 단 한 곳에만 항구를 개방했었는데 이 지역은 아열대 지방이었습니다. 당연히 영국의 주요 수출품인 모직물은 통풍도 잘 안 됐으니 뒤지게 더운 이 지역에는 불필요했죠. 또한 영국의 고급진 물품들을 사기엔 당시 청나라의 백성들은 심히 가난했습니다. 이에 가뜩이나 군비 때문에 돈이 쪼달리는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기깔나는 아이디어가 바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자. 아편은 강한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으로 아주 야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편을 태워 그 향을 피면 정신도 맑아지고 긴장이 풀려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이 즐거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중환자의 진통제로 쓰이는 모르핀이 바로 이 아편을 이용한 것입니다. 당시 고된 노동으로 고생하던 청나라 백성들은 퇴근 후에 피우는 이 아편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만 펴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순식간에 광저우는 아편에 빠진 사람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편굴이라 불리우는 지하에서 널브러져 뒤지게 빨아댔습니다. 일상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영국의 식민지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밀수출해버린 영국 동인도에서 기존 영국에게 차를 팔고 막대한 은을 대금으로 얻은 청나라는 다시 아편의 대금으로 은을 무지막지하게 쓰게 됩니다. 이처럼 무역 적자를 해결하게 되었으니 영국은 빵댕이를 흔들며 자축하고 있었죠. 한편 백성들이 하라는 일은 안하고 아편에 중독되어 띵어와 띵어와 거리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일이 없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망가져갔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보다 못한 청나라는 1799년 아편 무역 금지를 최초로 시행했지만 제대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관리들 덕분에 뇌물을 받고 밀수를 눈감아 주었으니 아편은 여전히 신나게 유통되었습니다. 심지어 군병들 사이에서도 아편이 돌아 전투 능력 상실과 기강 해이가 큰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료들의 30%가 피운다고 할 지경이었으니 말 다 했죠. 이에 결국 뚝배기 제대로 열린 청나라는 이미 아편을 잘 단속하기로 유명했던 임칙서라는 관리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황제의 정권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흠차 대신 임칙서는 서양 무역상들에게 협박하여 아편을 팔지 않도록 각서를 쓰게 하였고 몰수한 아편만 무려 2만 상자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죠. 임칙서는 얄짤없이 아편을 석회와 소금과 섞어 분해한 후 바닷물로 중화시킨 뒤 바다에 흘려보냈습니다. 연병 피 같은 돈이 바닷물로 흘러가는 것을 본 무역상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국에게 꼰질렀습니다. 근데 이를 들은 영국인 아서 웰즐리라는 자가 의회에서 길길이 날뛰며 말했습니다. 50년 공직 생활에서 영국 국기가 강동에서 당한 것과 같은 모욕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전쟁을 때리자고 주장했죠. 한편 전쟁을 반대하던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외쳤습니다. 중국에게는 아편을 금지시킬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국의 외무 대신은 청나라의 정당한 권리마저 짓밟으며 이 부정한 모욕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와 그 이득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득이 크더라도 그로 인해 영국의 국왕과 대영 제국이 입을 명예, 위신, 존엄성의 손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전쟁파와 전쟁 반대파로 쪼개졌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9표 차이로 전쟁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1840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고 알려진 아편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편 임칙서는 런던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직접 서한을 작성해 보냈습니다. 저는 여왕의 나라가 저의 나라에서 6-7만리나 떨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의 배가 무역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은 큰 이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 푸는 막대한 이득을 약속하는 것이며 여왕께서 가져가신 분은 중국인들의 정당한 몫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왕께서는 무슨 권리로 그렇게 이득을 안겨준 중국인들을 해치는 약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질문을 허락하신다면 묻겠습니다. 여왕이시여, 당신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이 서한이 도착했을 땐 이미 전쟁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영국과 청나라가 한판 붙는 아편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사실 청나라의 기술과 무기는 영국에게 비교도 안 될 만큼 후졌습니다. 25만이 넘는 청군은 2만에 불과한 영국군에게 모든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전쟁이 아닌 학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긴양 아무것도 못하고 두들겨 맞은 청나라는 싹싹 빌며 항복해야 했죠.
이때 영국은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광저우 외에 네 곳의 항구를 더 개항하였고 홍콩 섬을 정식으로 삼키게 됩니다. 세금도 영국에게 유리하도록 설정되었죠. 이런 치욕을 선사받게 된 청나라는 찍소리 못하고 불평등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껏 중국을 때려눕히고 무역 독점권도 가져갔지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다지 큰 득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백성들은 질적으로 그다지 좋지도 않은 수입산을 굳이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영국에서 아편을 사지 않고 지들이 자체적으로 몰래 아편을 생산해 먹었습니다. 이에 오히려 영국의 무역이 적자가 찍히는 진기한 장면을 구경할 수 있었죠. 당연히 깊은 빡침을 느낀 영국은 큰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에로우라는 해적선이 있었습니다. 선장이 영국인이었지만 선박은 청나라의 소유였고 선장 빼고 나머지 승주원들은 모두 청나라인이었죠. 해적선이 분명했기에 바다의 안전을 위해 단속하는 청나라 관원은 선원 전원을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영국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시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검거를 받던 에로우에 달려있는 영국의 국기를 청나라 관원이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청나라는 영국 국기는 걸려있지도 않았고 이 배의 소유는 청나라에 있다며 무슨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역시 영국은 대형 제국의 국기를 모욕한 것은 참을 수 없다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아편전쟁, 신사의 나라답죠. 뭐 무슨 이유에서이건 영국은 전쟁을 일으킬 구실만 찾고 있었고 어차피 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꿀맛 같은 전쟁에 열강들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자국 선교사 한 명이 중국에서 처형되었다는 구실로 영국과 손을 잡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또한 미국과 러시아도 영프 연합군에 끼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청나라는 아무 힘 없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 황제는 튀었고 연합군은 베이징을 함락했습니다. 이때 동양 최고의 정원이었던 원명원이 영국에 의해 약탈당하고 다 때려부셔지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죠. 청나라는 다시 싹싹 빌며 불평등 조약인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더 많은 항구가 개항되었고 아편 무역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막대한 배상금 또한 영국과 프랑스에게 지불하게 되죠. 이렇게 깨져대는 청나라의 모습은 조선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니 서양 세력의 두려움을 느껴 외교의 문을 걸어잠그는 세국 정책을 실시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처럼 살면서 당해보지 못한 굴욕을 맛본 뒤 조금 정신 차린 청나라는 정신을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는 양무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편 전쟁으로 인해 동양의 최강자로 불렸던 청나라는 한순간에 별것도 아닌 약체로 인식되었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약 100년간 서구 열강과 일제에 의해 처참히 망가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